아니 지금 찾아가지 않은 숨어있는 보험금이 12조 원이나 된다라고 저희가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 안에 나의 황금 같은 돈, 소중한 돈이 포함돼 있는 건 아닌지 어떻게 하면 찾아볼 수 있을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숨은 보험금 찾는 팁. 네. 알려드리기 전에 네. 퀴즈를 하나 낼 테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네. 일단 51세 여성분이시고 2001년에 암보험 가입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있는 특약 중에 1에서 3종까지 부장인을 주는 수술 특약이 가입이 돼 있으셨고요. 네. 그리고 3달 전에 임플란트 수술을 진행하셨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게요. 일단은 51세시니까 임플란트 건강보험 대상자도 65세.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치아보험에 가입한 것도 아니고 건강보험이신데. 근데 또 너무 쉬우면 퀴즈로 안 내실 것 같기도 해서. 그러게요. 뭔지 모르겠네요. 그렇겠죠. 퀴즈를 네. 내면 되게 여러 가지 저희가 이제 이야기해드릴 수 있는 게 참 많습니다. 네. 현재 65세 이상의 이제 최대 2개까지 국민건강보험에서 이제 2개까지 보장해줘서 자기 부담금 30%면 이제 얼마든지 이제 임플란트를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이분은 51세니까 65세 대상자가 아니죠. 그렇죠. 그렇다고 지금 가입하신 보험에 치아보험도 가입된 것도 아닙니다. 네. 근데 하지만 이분은 임플란트 비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잠시만요. 그러니까 지금 치아보험이 아닌데 임플란트를 건강보험으로 적용을 받아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실화인가요? 저 진짜 태어나서 처음 됐는데요. 유치님, 혹시 네. 속구만 사셨나요? 예. 아니, 이거 너무 놀라워서요. 사실 나이가 네. 들면 제일 걱정되는 질환이 치아 질환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임플란트 치료를 많이 하고 있으시고요. 그런데 보험사마다 다르기 하지만 보유하고 있으신 보험의 수술 특약 중 네. 1종에서 3종까지 보장해주는 수술 특약이 있으시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유는 임플란트를 심기 위해 뼈 이식을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이 수술이 바로 보장을 해주는 거죠. 뼈 이식이라는 거는 다른 사람의 뼈를 이렇게 아니죠. 그렇죠. 좋은 재료로. 네. 그러니까 사실 저도 최근에 뼈 이식 수술을 해서 지금 궁금한 거 너무 많습니다. 네. 아니 지금 임플란트를 할 때 뼈 이식 수술이 동반이 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신 거잖아요. 네, 맞죠. 하지만 뼈 이식을 동반해서 이제 임플란트 했다고 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요? 이전에 이제 상담 중에 이제 뼈 이식 수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 보험금을 못 받은 경우에 이제 시청자분이 계셨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1-3종 수술 특약도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 이유는 치조고 이식 수술을 이제 보험금 청구할 때는 이제 같이 포함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발치 일자인데요. 네. 내가 연구치를 이제 발치를 했을 때 그 네. 수술 확인서에 발치 일자도 같이 포함된 치조골 이식 수술, 그러니까 뼈 이식 수술을 했다는 이제 수술 확인서가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치가 이제 빠진 이후부터 네. 연구치가 자라나지가 않아가지고 애당초 이제 발치 일자가 확인될 수가 없죠. 그럼 저는요. 네. 뼈 이식만 했거든요. 네. 제가 잇몸이 안 좋아서 네. 그런 경우는 청구할 수 있어요? 하실 수 일단은 발치 연구치 발치 하셨죠? 안 했어요. 안 하셨어요. 네. 그러면 같은 사례입니다. 네. 못 받아요? 예. 알겠습니다. 역시나 건 바이 건 사례 바이 사례라고 각각의 사례마다 다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또 임플란트도 결국에는 이렇게 뼈 이식 수술을 다 하는 건 아닌 거잖아요. 네, 임플란트는 보통 잇몸에다가 심는 건데 네. 뼈 이식 같은 경우는 이 잇몸이 성치 않거나 아니면은 부득이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고령 또는 틀니를 장기간 착용했거나 네. 발치한 지 오래됐고 그다음 치주 질환에 오래 발생이 되셔서 잇몸의 뼈가 건강하지 않은 경우는 대부분 치조골 이식 그리고 뼈 이식술을 진행을 하는데요. 네.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대부분 청구가 되지만 아까 정재영 전문가님처럼 뼈 이식술이 동반하지 않는 경우는 청구가 안 되니까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경험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진짜 뭐 뼈 이식술이라든지 임플란트든지 진짜 고생스럽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비용도 비용이니까 최대한 좀 보장을 받으시면 좋으실 텐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 건강보험으로는 임플란트 같은 이런 치과 치료는 보장이 안 되지 않나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특수한 뼈이식술 같은 이런 동반이 되는 경우는 예전 수술특약 중에 1,3종 특약에서 2종으로 보장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적을 수도 있지만 많은 비용을 청구를 해서 받을 수 있고요. 이런 경우는 횟수에 상관없이 매회 지급이 되기 때문에 청구를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1호종에서 1,7종 또는 1,8종 수술특약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다 치아질환이 제외되니 꼭 알고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잠시만요. 1호종, 1,7종 이건 뭐예요? 무슨 종? 저도 사실 보험 네. 상담 받아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듣긴 했는데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보통 예전에는 굉장히 범위를 넓게 잡았기 때문에 1종에서 3종까지밖에 없던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요. 네. 지금은 이 부분을 세분화했어요. 그래서 1종, 5종 또는 회사마다 다르지만 1에서 7종 이렇게 세분화가 많이 됐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 위험 등급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하게 되는 겁니다. 보통 회사마다 다르지만 종수술 같은 경우는 생명보험에서 처음 시작이 됐고요. 네. 그리고 일반 질병수술이나 이렇게 정액보상이 돼 있는 경우는 손해보험에서 시작이 됐으니 이 부분을 알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1, 3종, 1호종 이게 다 세세하게 나눠서 지급을 하는 그런 기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저는 이제 지금 전문가분들이 나와 계시니까 사적인 질문 또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아, 제 지인이요. 네. 최근에 여름휴가를 갔다 왔거든요. 근데 불의의 사고로 이제 치아가 다 부러져가지고 네, 어쩔 수 없이 임플란트를 하셨어요. 근데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사고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일반 건강보험으로는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이게 궁금해요. 궁금하실 거예요. 네. 아마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도 궁금해하실 건데요. 우선적으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즉 안 돼요? 보장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돼요? 네. 와! 제가 너무 들었다 놨다 한 것 같은데. 네. 네. 쑥 치고 들어오셔서요. 네.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나 이제 이 부러져가지고 이제 임플란트를 했을 경우 네. 아까처럼 이제 뼈이식을 했을 경우에는 네. 그 수술 특약에서도 받을 수가 있고 네. 여기서 또 하나 팁. 네. 골절 진단비에서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치아가 부러졌으니까 그게 골절 진단비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치아 파절도 골절에 이제 해당하는 이제 부분이기 때문에 부위이기 때문에 외부 충격으로 인해서 치아가 파절되었을 경우에는 네. 이제 골절 진단비 특약으로 얼마든지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뼈가 어쨌든 부러진 거니까 골절 진단비로 결국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요거를 많은 분들이 모르실 텐데 엄청 많이 네. 모르시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대부분 보험에는 골절 진단비가 대부분 가입돼 있으신데요. 네. 골절 진단비는 쉽게 말씀드리면 뼈가 부러지거나 금이 갔을 때 지급이 되는 진단비입니다. 매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가격 대비 효율이 굉장히 좋은 특약이고요. 하지만 치아 같은 경우는 이 특약이 잘 보시면 네. 치아 파절 제외라고 항목이 써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아, 진짜요? 이런 경우는 네. 당연히 받질 못합니다. 아하! 그걸 어떻게 확인하는 거죠? 약관상 또는 특약에 내용 있는 증권에 네.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네. 이게 써 있지 않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받으실 수 있으니까 꼭 청구하시기 전에 본인 보험이 어떻게 돼 있는지 확인하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결국에는 내 보험을 내가 잘 알아야지만 이렇게 똑똑하게 챙겨가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일단은 골절 진단비가 내 보험 안에 항목으로 돼 있는지 체크하시고 아까 말씀하신 치아 파절 제외 문구가 있는지 없는지 없으신 게 좋으시거든요. 그러면 치아 파절로 인한 임플란트 치료, 그러니까 결국에는 부러져서 임플란트 치료를 받게 된다면 내가 일반 건강보험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플란트 치료할 때는 딱 세 가지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뼈이식 하셨는지. 두 번째, 내가 가지고 있는 수술비에 1, 3종 수술 특약이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골절 진단비가 있는지 이 세 가지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10명 중 7명이 가입하고 있는 대국민보험, 실손보험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텐데 실손보험은 임플란트나 브릿지 같은 그런 치과 진료는 보장이 되는지 아닌지 저는 사실 이게 가장 궁금하긴 하거든요.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렵긴 한데요. 네.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금액이 상당히 적게 나갈 수 있습니다. 치과 치료는 보통 입원을 하는 경우는 없고 네. 대부분 통원을 하게 되는데 통원을 하게 되면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20만 원 한도 그리고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25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이 되는데요. 네. 이게 다 지급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게요. 이게 보통 다 지급이 되는 건 아니고 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급여 부분만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치과질환은 대부분 비급여 질환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보험금 청구를 한다고 해서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나면은 사실상 거의 못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 여기서 염두에 두실 거는 네. 예전 보험 중에 네. 2009년 7월 이전 보험 실비 같은 경우는 네. 상해 의료비 특약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네. 이 항목 같은 경우는 다치시거나 상해로 인한 치아 문제가 발생되는 건 100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전부 보장이 될 수 있으니 이 부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박! 상해 의료비 특약!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2005년 7월 이전 보험 중에 상해 의료비 특약이 있으면 최대 1000만 원까지. 와, 이거 너무 탐나네요. 꼭 확인해 보시고요. 자,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죠. 키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가 아까부터 계속 이야기해 드렸는데요. 혹시나 지금 이제 신청하시는 분들 이 세 가지만 꼭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네. 첫 번째, 임플란트 하였을 경우 치조구 이식 수술, 즉 뼈 이식 수술을 하였는지 두 번째, 내가 가입한 보험에 생명보험, 특히 이제 거기에 건강보험에 13종 수술 특약을 가입되어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 치아 파절도 포함된 골절 진단비도 들어 있는지. 이 세 가지만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보시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에게 계속 연락 주시면 되고요. 저희는 지금 치과 치료 또 임플란트에 대해서 숨은 보험금 찾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